깨어있는 수행법이죠. 연부를 통해 부다와 그 말씀을 찬탄 공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아, 신심 깊은 참가자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시는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불심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0개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이 소리공양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유의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연부를 5분 이내로 네,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똑같습니다. 5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5분이 넘으면 가차없이 마이크를 꺼버린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소리공양대회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정말 5분 지나니까 정말 딱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네, 꼭 염두에 두시고 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리공양대회 심사를 봐주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시죠. 해안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뒤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심사위원이십니다. 덕엄스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심사위원이시죠. 가검스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분께서 이제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진 만큼 바로 첫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소리공양대에 참가를 해주셨고 또 불러주시라고 계시니까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박수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적 정부의 문무랴 마음 전하고
정여 오아호